되시옵소서. 소장들의 군사를 이끌고 승무를 나가서 적군들을 격퇴시키겠사옵니다. 경고망통 말게. 저들은 우리 군사들의 철통같은 방비를 뚫고 황도까지 진격해온 거란의 최정예 선봉군이다. 저들이 우리 고려 땅을 침공한 조의가 무엇인지 알아본 연후에 격퇴를 시켜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런 천하의 죽일 놈들 같으니 항복을 하라니! 오랑캐 장수놈 따위가 감히 고려의 황실과 조정을 기망하고 있지 않는가? 형님, 저놈들의 저의가 드러나 싸우니 더는 기다릴 것이 없사옵니다. 당장 출전을 하여 적장의 수급을 메고 오랑캐 군사들을 섬멸해야 할 것이옵니다. 형님, 소장이 성문 밖으로 달려나가 오랑캐 놈들을 모조리 도림내게 싸웁니다. 아버지, 소자가 선봉장을 서게 싸웁니다. 소자가 선봉장을 맡게 싸웁니다. 큰형님, 무엇을 망설이시는 것이옵니까? 당장 명을 내리시옵소서. 우리가 분기 탱천하여 성문을 열고 출전을 한다면 저놈들의 계책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형님, 오랑캐 놈들한테 당한 치욕을 응징하지 않는다면 군사들의 사위가 땅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사옵니다. 서찰을 가져온 오랑캐 밀사의 수급을 베어 돌려보내고, 그것만으로 고려 황실과 조정의 뜻을 전한 것이 될 것이다. 하오나! 네, 황상폐하를 아련하고 전황을 구할 것이다. 내 명을 내릴 때까지는 적들이 무슨 책동을 해올지라 절대 성문을 열고 응전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어허, 어찌 답을 아니하는 것인가? 존명받자가 싸웁니다. 거란 군사들이 선인문 밖까지 진격해왔다는 것이 참이오. 황상폐하, 성녀 거두시옵소서. 신을 비롯한 조정의 만주 백관과 황상폐하의 충성스러운 군사들이 황도를 방비하고 있사오니 오랑캐들이 황도 안으로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할 것이옵니다. 짐이 문하시중의 말씀을 믿어도 좋겠소. 신을 믿으시옵소서. 거란 군사는 압록강을 건너 먼 길을 왔사오니 군량미도 떨어지고 군사들의 사기도 떨어졌을 것이옵니다. 황도 성문을 굳게 닫고 응전치 않는다면 조만간 오랑캐들 스스로 지쳐 물러갈 것이라 생각하옵니다. 황도 안에 있는 짐은 무탈할 것이나 황도 밖 백성들은 오랑캐의 말발굽에 짓밟혀 약탈과 사륙의 참상이 벌어질 것이거늘 짐은 걱정이구려. 종묘와 사직을 구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희생은 감수해야 할 것이옵니다. 신이 황명을 받들어 오랑캐를 섬멸할 진압군을 출정시킬 것이오니 황상폐하 개우소는 성묘 거두시옵소서. 그래요. 짐은 문하시중의 말씀을 믿을 것이오. 오랑캐 놈들이 황상폐하 깨어서 계시는 황도 앞에서 기고만장하고 있더래. 대체 언제까지 이런 치욕을 참아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소이다. 이 사람도 아버지의 뜻을 모르니 답답할 뿐이오이다. 장수에겐 상명하복이 목숨보다 중요한 군율이군.
어찌 최전선을 지키는 장수들이 상부의 병책에 불만을 토해내는 것이냐? 소장, 성문을 닫아걸고 오랑캐 놈들의 짓거리를 보고 있자니 울분이 치솟아 그렇소이다. 뭐라? 형님께서도 저놈들이 고려군사들을 농락하는 짓을 보고도 그리 말씀은 못하실 것이옵니다. 존망에 걸린 중차된 위급 상황이다. 사사로운 울분으로 오랑캐 몇 놈 도롱였다고 해서 승전하는 것은 아니니라. 황실과 조종은 물론이고 백성들도 한뜻으로 일치단결하여야만 이 천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최전선을 지키는 장수들은 사사로운 불만을 내뱉지 말고 군사들이 군율을 어기고 진영을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접두리를 해야 할 것이다. 명심하겠사옵니다. 고려의 황성방비가 철음성 같으니 황도 공격을 포기하고 항주로 이동한다. 일정의 보고로는 선인문 앞까지 진격해왔던 거란군이 황주 방면으로 철군을 했다 하오이다. 지금 각지의 병마사들이 거란군에 맞서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아직 적들을 괴멸시켰다는 승전 보고는 없었소이다. 이번에 이 전란을 조속히 종속시키기 위해서는 국군을 걸고 수만 명의 진압군을 출정시켜야 할 것이오. 하오라, 이미 수많은 장정들이 징발되어